안돼요 이래요 아 잘합니다. 한류 열풍에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니 한국 가요와 드라마보다 더 좋은 교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 정도 노래는 고급반 학생이라면 기본이라니 어디 좀 더 들어볼까요? 훔쳐가겠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저희 이제 강의는 맞춤식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춤식 강의인데요. 학생들 우리 반도 보셨지만은 학생 수가 10명 내외입니다. 다른 데 뭐 50명, 60명하고는 이제 좀 차원을 달리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고쳐나가는 또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메워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초급, 중급, 고급을 거치면서 완벽하게 번역 및 통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호치민 인문사회대학의 세종학당 설립은 광주의 한 사립대학교의 노력으로 시작됐습니다. 10년 동안 교류를 이어온 양측 학교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그렇게 지난 2008년 조선대학교는 대한민국 대학 최초로 베트남의 세종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세종학당의 도전과 실천은 체계화된 한국어 교육을 원했던 베트남 사람들에겐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아, như chúng ta biết là trung tâm ngoại ngữ Hàn ngữ Sejong là một cái điển hình của cái quan hệ hữu nghị và hợp tác nghiên cứu khoa học và giáo dục giữa Đại học Chosun Hàn Quốc và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Nhân văn Quốc gia Thành phố Hồ Chí Minh. Thì cái quá trình hợp tác giữa trường Chosun và chúng tôi là một quá trình lâu dài đã có trên một chục năm nay. Nhưng mà trong từ năm 2008 thì chúng tôi đã quyết định đi đến cái chuyện hợp tác bằng cách là thành lập cái trung tâm Sejong. Nguyên nhân của cái vấn đề đó là đã đến lúc là phải mở rộng thêm những cái quan hệ hợp tác trong việc đào tạo cái nguồn nhân lực về tiếng Hàn ở Việt Nam. Thứ nhất là trường chúng tôi đã có 15 năm đào tạo cái bộ môn Hàn Quốc học và chúng tôi đã cung cấp cho xã hội trên 2000 cái cử nhân về Hàn Quốc học. 한국어의 세계화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목표로 시작된 조선대학교의 한국어 보급 사업. 반응이 좋고 결과가 좋다 보니 조선대학교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 대학에서 이렇게 중국 연변대학, 또 러시아 이르쿠츠크 대학, 그 다음에 베트남의 호치민 인민사회과학대학 여기에 이렇게 한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우선 첫째는 우리나라 문화를 그들이 빨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들이 한글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여기에서 적응하는 기간이 짧고 빨리 학습 기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보급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치 이것이 좀 품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지자 우리 정부의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운영비 전체를 지원하는 세종학당 그리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인증 세종학당 한마디로 세종학당이라는 전 세계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통합 브랜드가 탄생했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말이 있죠. 그런 많은 언어가 있는데 우리 한국어가 현재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아마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세계적으로도 그 말의 수준과 또 품격 또는 그 사용의 효과성 이런 것을 봐서도 한국어가 차지하는 위상은 이미 세계 7, 8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국어를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또 이 한글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어떤 그 일원화된 교육 제도 하에서 배우고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세종학당 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현재 금년도 중에 약 한 80개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2015년까지 500개 처의 한글 학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철도의 정점이자 극동지방의 최대 항구도시 겸 군항인 이곳에도 한국어 열풍이 상륙했습니다. 한국어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요? 일곱 살 고마 친구들의 한국어 수업입니다. 극동대학교 한국학 대학에서 설립한 한국교육원 러시아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이죠. 수강생들의 연령기한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온세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공 엄마공 아기공 아빠 곰은 동동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쌰 으쌰 죄송합니다. 오 잘했어. 잘했어. 자,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슬라와입니다. 다시 저는 일곱 살입니다. Во-первых, у нас папа кореец. Вот мы часто бываем в Корее. Ну, нам просто родственники у нас в Корее, ну, живут в Корее, поэтому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знать ребенку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Да, я пошла в этом году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потому что дети начали уч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от. И я с ними стала занима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нужно делать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И мне как-то стало ну, неловко, что мой сын начинает знать больше меня. И я подумала, что мне надо тоже поучить. Ну и вообще это интересно, почему нет? Всегда. 극동대학교 박물관은 1899년 극동대학의 역사 100년의 기록을 연대별로 잘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보기 드문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국학의 아주 중요한 자료를 좀 보십시다. 여기다가 극동대학교의 박물관입니다. 그때 극동대학의 전신 동양대학 시절 이미 한국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당시의 교재라고 합니다. 귀중한 책을 좀 보십시다. 조선어 독학이라는 책입니다. 1908년에 동양대학 출판소에서 나오는 책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판되었는데요. 바츠다빈 교수님이 작성한 책이십니다. 좀 보십시다. 한국말 문법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숫자에 대하여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